조금 일찍 그 시작하는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OF 셰프님은 기다렸는데 이제 시작하네요. 이렇게 많이 기다리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Q&A니까 오늘 그 여러분들 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번 그 이렇게 그 질문 해주시면 좋은 답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영진님께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운동법 많이 배우고 있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러한 그 여러분들의 응원 그리고 이런 그 성원이 또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영상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고요. 또 몬스터짐 그 관계자분들도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고 있으니까 많은 성원 그리고 관심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진홍님께서 벤치프레스 할 때 이제 팔꿈치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뻣뻣해지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어떤 질문 같으신데 그 벤치프레스 하실 때 지나치게 이제 팔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벤치프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슴 운동인데 조금 그 기술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팔을 이용해서 바벨을 내리고 바벨을 올리는 이러한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벤치프레스를 내릴 때는 가슴에 저항을 주기 위해서 이제 가슴을 이렇게 전만시키는 이런 자세를 잘 유지하시고 그다음 리프팅을 하실 때는 어깨를 몸 앞으로 미는 이러한 그 생각을 갖고 이렇게 리프팅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가슴 근육을 동원시킬 수 있고 정점에서는 팔꿈치를 쭉 피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락하는 이러한 그 요령을 좀 구사해 보시면 팔꿈치의 통증도 예방하실 수 있고요. 좋은 벤치프레스를 진행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뭐 영상이 안 지워지고 저장되나요? 뭐 황철순 선수랑 뭐 친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는데 뭐 황철순 선수하고 뭐 개인적으로 선후배 사이고 또 IFBB 프로 트레이너 자격증 부분에서 그 황철순 선수가 저의 1호 제자입니다. 또 저와 함께 최근 그 IFBB 프로 트레이너 자격 교육과 그리고 자격 테스트 검증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개인 사적인 자리에서도 미팅도 자주 하고 또 음식도 같이 이렇게 먹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많은 질문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데 형님, 헬스매니아님, 2분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 빌더들은 4분할을 많이 하던데 사실 그 2분할과 4분할의 어떤 그 개념은 사실 그 개개인의 그 전문 빌더들의 개인적 경험에서 나오는 분할법입니다. 사실 이 분할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어떠한 분할법이 가장 근성장에 좋으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이걸 꼭 집어서 뭐 몇 분할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느껴지는 이 근육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좀 해본다면 보통 그 근육통을 돔스라고 그러는데 짧으면 24시간, 길면 72시간 정도 지속되는 이러한 그 생리학적인 뭐 이론적 배경이 있습니다. 해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육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근육통이 조금 남아 있을 때 그리고 그 근육통이 기분 좋은 근육통이라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 기분 좋은 근육통이란 예가 어떤 거냐면 운동을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근육통이 아니라 조금 그 뻑적지근한 그리고 아 내가 다시 좀 운동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근육통을 기분 좋은 근육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 부위는 48시간 정도 휴식을 취해주고 약간의 근육통이 남아있을 때 다시 근육에 자극을 전달하는 게 사실 근성장 속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최근 그 라잉 트라이셉 익스텐션이 지나가 버렸는데 라잉 트라이셉 익스텐션 영상을 보았습니다. 헬스장 가서 바로 해봤는데 팔꿈치 쪽이 아파 못내 그만두었습니다.
팔꿈치가 아픈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팔꿈치의 통증은 이제 두 가지 통증이 있죠. 하나는 그 바깥쪽, 그 골프 엘보우라는 게 있고, 안쪽, 그 테니스 엘보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런 라인 트라셉 익스텐션과 같은 그 동작을 취할 때, 보통 이 안쪽 부분에 좀 통증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라인 트라셉 익스텐션을 진행하실 때, 첫 번째 무거운 중량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팔꿈치를 지나치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으는 동작을 취하셨을 때 그런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그 팔꿈치를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는 이러한 그 라인 트라셉 익스텐션은 사실 고전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최근 그 전문 빌더들은 이런 라인 트라셉 익스텐션을 진행할 때 팔꿈치를 고정시키지 팔꿈치를 일부러 안쪽으로 모으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팔꿈치 통증이 있다면 라인 트라셉 익스텐션을 할 때 좀 팔꿈치를 약간 이렇게 오픈시키는, 약간 벌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 동작을 하실 때 팔꿈치가 움직이는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즉 고정시키라는 의미지 팔꿈치를 안쪽으로 꽉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움직이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팔꿈치 통증을 피해가면서 운동하실 수 있고, 또는 그 라인 트라셉 익스텐션을 첫 번째 동작으로 진행하셔서 그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즉 웜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경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럴 경우에는 약간의 뭐 가벼운 케이블 중량을 이용해서 뭐 프레스 다운과 같은 뭐 이러한 동작으로 상완 삼두근을 먼저 선긴장시킨 후에 라인 트라셉 익스텐션을 진행하는 거, 또는 저중량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근육에 자극을 충분히 전달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그 자극 방법이 사실 세트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블 프레스 다운과 라인 트라셉 익스텐션을 동시에 묶어서 진행하는, 그래서 뭐 횟수는 한 15번 정도 이렇게 중량을 좀 낮춰서 반복수를 좀 높이는 어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팔꿈치 통증도 줄어들고 이렇게 상완삼두근의 자극이 아주 깊이 전달되는 이러한 그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뭐 질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 뭐 일일이 다 이렇게 그 답변을 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뭐 여기 보면 또 등 상부와 광배근을 나눠서 운동을 하는데 등 운동할 때 광배근에 집중해서 하면 등 상부는 같이 좋아지는 건가요? 등 상부는 견갑을 잘 접어줘야 발달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상원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등근육이라는 거에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이고, 또 남자 하면 또 등이겠죠? 또 그리고 최근에 그 보디빌딩 경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전면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는 사실 그 뒷면, 즉 뭐 등 근육이라든지 뭐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뭐 대퇴부 종아리 뭐 이런 그 후면 근육에 굉장히 요즘 그 높은 점수를 배정하는 그러한 심사 기준으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 근육을 발달시키는 어떤 방법론 가운데 가장 그 눈에 띄게 발달시킬 수 있는 부위가 있다면 바로 광배근입니다. 이 광배근의 어떤 그 우리가 기실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그 장골이라고 그래서 이제 엉덩이 뼈 있죠. 그 엉덩이 위쪽에서 이렇게 그 기실을 해서 그 위쪽으로 이렇게 쭉 뻗는 어떤 이러한 그 해부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광배근은 중간보다는 이 아랫부분 밑에서부터 이렇게 넓게 올라오는 이러한, 그래서 허리가 잘록해지는 이런 쉐입을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러한 그 광배근 하부 쪽에 자극을 전달시키는 그러한 운동법이 사실은 로우 계열의 훈련법이에요. 근데 로우 계열도 사실 이제 그 로우 동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사실 광배근이라고 하는 게 숄더를 몸 뒤로 잡아당기는 풀백 기능, 즉 로우 동작하고요. 그 다음에 숄더를 풀다운, 위쪽에서 아래로 내리는 이런 그 풀다운 동작이 사실은 그 광배근의 두 가지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보면 풀다운과 로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로우와 풀다운을
따로따로 별개의 운동법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사실 이제 이러한 운동 방법보다는 로우와 풀백이라고 하는 동작이 한 동작에 묶어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세트법. 즉, 예를 든다면 뭐, 바벨 로우를 하고 즉각 쉬지 않고 케이블 풀다운을 진행한다든지 뭐 이래서 로우와 풀다운을 이렇게 조합시킨 그 세트법을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그 광배근에 공략하시는 데 좀 더 유리할 것이고, 광배근을 자극주다 보면 자연히 그 상부 승모근이라든지 그 견갑골 주변 근육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즉 광배근이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그 동작에서 즉 등이 움직이는데 뭐 승모근 뭐 후면 삼각근이라든지 뭐 팔 근육 그리고 기타 뭐 다른 그 능형근이라든지 뭐 대원근 소원근 이런 근육들이 안 움직인다고 한다면 사실 그 광배근의 기능 즉 광배근의 그 풀다운이나 로우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 따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광배근의 주로 타겟을 갖고 즉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진행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승모근도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등 근육의 상부 충분히 자극을 전달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는 어떤 이런 방법론은 사실 뭐 그 아놀드 시절 때 이제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트렌드는 좀 바뀌었으니까 그런 그 방법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 프리웨이트 위주의 운동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그 다각적 근육 자극 전달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플레이트 로드라고 하는 이런 아주 좋은 장비가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이런 그 플레이트 로드를 이용해서 광배근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면서 로우도 같이 진행하는 뭐 이러한 동작을 좀 병행하신다면 좋은 등 근육 그리고 상부의 등도 같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질문이 워낙 많아서 예, 뭐 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다이어트로 인한 뱃살 네, 벌크업에 대해서 뭐 다른 헬스장에 그런 기구 없음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체육관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발품을 팔으셔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분명히 그 플레이트 로드 장비가 이렇게 구비된 그런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좋은 몸을 갖기 위해 운동하시는 거고 거기에 시간과 여러분들의 정열 그리고 돈을 투자하고 계시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그런 장비가 잘 비치되어 있는 그런 체육관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벌크업. 사실 이제 벌크업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많은 그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벌크업이라고 하는 것은 lean muscle mass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즉, lean muscle mass라는 게 뭐냐면 우리 신체 뼈나 뭐 기관 그리고 골격근 이런 부분을 우리가 lean body weigh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무게를 우리가 lean body weight라고 그러는데 사실 몸무게라고 하는 체중은 lean body weight, 즉 뭐 골뼈, 그다음에 뭐 혈액, 우리 몸의 기관, 골격근 이런 무게를 통틀어서 우리가 제지방 이렇게 부르죠. 즉 lean muscle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거기에 이제 지방 체중이 합쳐진 게 즉 체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lean body weight, 즉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뭐 혈액량이 늘겠어요. 뭐 뼈가 뭐 무거워지겠어요. 뭐 심장 기관 뭐 이런 게 커지겠어요. 사실 그런 게 커진다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증가시킬 수 있고 크기를 즉 부피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바로 골격근이죠.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육. 이 근육을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운동 자극을 통해서 그 근육의 부피를 증가시켜 줘야 돼요. 이러한 그 근육의 부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해당 근육에 좋은 손상을 줘야 됩니다. 이 손상이라는 게 그 근육 섬유를 약간 이렇게 찢는 어떤 이러한 것을 말하는데 사실 이러한 그 손상을 우리가 미세 손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미세 손상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염증성 물질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근육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그 손상률을 높이는 이러한 운동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요. 이러한 그 손상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수축과 바로 근육을 늘려주는 이 신전 동작. 이걸 자꾸 이완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완이란 말은 힘을 빼고 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힘 빼고 그냥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건 이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육 운동에서는 즉 구심성 수축, 원심성 수축 두 가지 수축입니다. 하나는 몸으로 잡아당겨서 또는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모두 다 수축이에요. 이런 수축이기 때문에 하나는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단축성 수축, 또 하나는 근육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신장성 수축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사실 전문적인 용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운동인으로서 이러한 그 기본적인 이 전문 용어는 꼭 우리가 숙지를 하고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통제를 해야지만 안 늘어나려는 근육을 반강제로 늘리다 보니까 손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을 진행하게 되죠. 이러한 손상률을 높이는 쪽으로 운동을 하면서 근육에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근조직을 다시 복원시키고 이것을 조금 더 다음번 운동에 적응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즉 근육 섬유 자체를 굵고 강하게 만드는 이러한 현상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하려면 바로 이게 근육의 매스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벌크업이지 뭐 음식을 많이 먹어서 체중계의 숫자를 자꾸 올려가는 이러한 그 벌크업은 사실 벌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 그 90년대, 80년대 바디빌더들은 이제 그런 방법을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뭐 게스트 포즈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뭐 정말 그 시합대의 모습에서 볼 수 없었던 뭐 정말 막 이 돼지 같은 뭐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막 그랬었는데 최근 바디빌더들 보면 절대로 그런 그 벌크업이라고 하는 즉 이 살을 찌우는 이러한 그 체중 증가는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근육의 손상률을 높이는 정확한 기술을 구사한 정확한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벌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열심히 구독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구독 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구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의 워너비라는 뭐 말씀도 해 주시고요. 김준호 선생님은 김지훈 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예전에 불균형이 있었던 적 없으신가요? 당연히 저도 불균형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제 사진이나 또는 그 뭐 영상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 어떤 전문적인 분들은요 저의 어떤 불균형을 이렇게 지적해서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특히 뭐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의 뭐 이두근의 크기라든지 제 운동 동작에서 덤벨컬 동작에서 오른쪽 팔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피네이션이 되는데 왼쪽 팔은 이렇게 수피네이션이 왜 안 되느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도 해주시고 또 승모근의 어떤 크기가 좀 서로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이런 이렇게 댓글도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신체 근육은 그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그리고 잘못된 자세 뭐 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동 동작을 할 때 좀 그 많이 사용되는 근육과 좀 덜 사용되는 어떤 근육으로 인한 발달의 차이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의 불균형을 만드는데 사실 불균형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불균형을 극복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운동법도 진행하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운동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그 불균형을 수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비 동작이 필요로 해요. 그 예비 동작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근막 이완이죠. 그 근막 이완의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자가 근막 이완이란 방법. 뭐 그 아마 그 유튜브 영상을 좀 참조해 보시면 그 제가 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그 폼롤러 또는 이렇게 그리드 롤러와 같은 걸 갖고 이렇게 스트레칭 동작을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그리드 롤러를 가지고
진행하는 어떤 이러한 그 방법이 최근에 사실 제가 몬스터짐에 이렇게 이사 와서 과거에 이제 머슬 아카데미 제 전용관에서 저 혼자 운동할 때보다 몬스터짐에서 이렇게 같이 퍼블릭한 그 뭐 일반 트레이너 분들도 여기 계시고 또 전문 그 PT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일반 회원님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 은근슬쩍 이분들께서 저의 그 이 폼 롤러 가지고 또는 그리드 롤러 가지고 이렇게 몸을 푸는 거를 이렇게 따라 하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요. 아, 그거 하시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안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은데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좀 좌우 균형이 좀 이렇게 맞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다. 그리고 운동할 때, 좀 펌핑감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아픈 것도 덜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아 내가 근막이완을 여기서 제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좀 더 이렇게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또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그 자가근막이완적 이 동작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운동 전에 충분하게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고 스트레칭이라는 개념보다는 자가근막이완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아마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견갑골이라든지 또는 뭐 기립근이라든지 뭐 대퇴부 주변 또는 또 라크로스볼 같은 어떤 이러한 그 소도구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뭐 운동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운동 시간 전에 이루어지는 그 스트레칭 또는 그 근막 이완에 시간을 투자하는 이런 시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그 불균형도 좀 완화되고요. 또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근육의 퍼포먼스도 상당히 향상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지금 뭐 69년생 지금 한국 나이로 51세인데 지금 프로 선수 생활 지금 5년 차에 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나이에 어떻게 그 운동을 계속 할 수 있고 좋은 몸을 그,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그 원인이, 뭐 이유가 하나 있다면, 제가 운동 전에 저는 스트레칭과 이 자가근막 이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뭐 운동이 2시간이라면, 몸 푸는 데만 거의 뭐 1시간 또는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나,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뭐 저의 아내의 역할도 크죠. 네, 준호 형 3대 몇 치시나요? 예, 요즘 뭐 3대 운동? 아, 3대 운동이 이것도 이 얘기를 하면 사실 보디빌딩과 3대 운동의 상관관계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보디빌딩과 3대 운동과의 상관관계 전혀 관계 없음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화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3대 운동, 벤치프레스 잘하면 가슴 근육 좋아질 거고요. 뭐 스쿼트 잘하면 다리 근육 좋아질 거고 데드리프트 잘하면 등 근육 좋아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보디빌더다운 몸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사실 보디빌딩과 중량 리프팅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접근 방식도 다르고 또 사용되는 에너지 시스템도 틀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동원되는 어떤 근섬유 타입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보디빌더의 근육이 사실 속근적 경향의 근섬유보다는 지근적 경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운동을 하실 때 이 폭발적인 힘을 이용해서 횟수를 저반복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운동 방법보다는 사실 8에서 12회 또는 12에서 15회 사이를 반복하는 게 훨씬 더 펌핑감도 많이 느낄 수 있고 그 반복수로 적어도 3에서 4세트 정도씩 이렇게 진행했을 때 다른 운동 종목으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갈 때 체력적인 안배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 3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그 만족을 어디서 느끼냐면 내가 원RM 최고 중량 몇 킬로에 성공했다. 오늘 내가 저번에 들었던 무게보다 몇 킬로를 더 들었다. 사실 이런 그 중량 리프팅에 대한 성취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저도 과거에 아주 16살 처음 운동 시작했을 때 그때 못 들던 벤치프레스를 들었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거에 도취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보디빌더인 이상 보디빌더는 전체적인 근육의 균형, 대칭, 조화
이런 것들이 사실 경기력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이즈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3대 운동을 잘하면 사이즈가 늘어난다. 사실 이런 공식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3대 운동 몇이시나요? 라는 어떤 이런 질문보다 사실 뭐 3대 운동 할 만큼 다 해봤고 또 이런 운동을 했는데 과연 이 몸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 뭐 질문을 하신다면 3대 운동으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각 부위별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3대 운동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머리가 크고 어깨가 좁고 팔다리 짧은 사람은 어떡하나요? 너무 슬퍼요. 네, 저도 슬픕니다. 이 얘기 들으면 이걸 뭐 어떻게 고쳐줄 수도 없고 뭐 정말 이거는 그 악조건인데 사실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게 사실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머리가 크면 어깨가 머리 크고 어깨 좁다. 이거 악조건인데. 근데 어떻게든지 뭐 넓은 어깨처럼 만들어서 아 이런 예가 하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리치 가스파리라고 하는 그 바디빌더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그 가스파리 뉴트리션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히데 야마기시 선수를 이렇게 후원해주는 그 가스파리 뉴트리션의 CEO예요. 이 선수 또한 미스터 USA 출신이고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2위까지 그것도 오픈에서 그 차지한 어떤 아주 그 기아성 같은 그 바디빌더입니다. 이 바디빌더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리치 가스파리가 어좁이에요. 저 어깨가 굉장히 좁아요. 근데 포즈를 잡으면 어깨가 좁은지 모릅니다. 근데 라인업 상세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그 신체 조건이 좋은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어깨가 좁다는 게 확 눈에 띌 정도로 굉장히 그 불리한 체격 조건을 갖고 있어요. 또 허리도 일자고. 근데 이러한 선수도 미스터 올림피아 2위까지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바로 머리가 크고 어깨가 좁고 팔다리 짧은 사람 어떡하나요? 뭐 피릴스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노력은 재능을 이길 수 있다. 바로 그 노력만이 그 뭐 열쇠일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의 조건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노력하시면 이 부분을 극복한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모티브가 돼서 전달이 될 겁니다. 파이팅 하세요.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보면 스쿼트 할 때 상체를 세우면 뒤꿈치가 뜨거나 뒤로 넘어가는데 이럴 땐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네, 스쿼트나 상체를 세우면, 그러니까 스쿼트가 잘 안 될 때는 스쿼트에 목을 매지 마세요. 지금 체육관에 가보면 스쿼트 말고도 정말 다리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장비들 많거든요. 저는 스쿼트를 뭐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기본적인 운동임에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과연 보디빌더에게 스쿼트가 대퇴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퇴부를 발달시키는 가장 기본 운동 중에 기본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라고 저는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대퇴사두 전면에 대퇴사두근을 발달시키기 위한 게 보디빌더의 목적이거든요. 여기를 갈라뜨리고 여기를 크게 만들고 싶은데 과연 스쿼트이 대퇴사두부에만 자극을 줄까요? 아니거든요. 엉덩이에도 자극을 주고 대퇴이두도 참여시키고 그러나 우리가 레그프레스 같은 거 또는 그 브리스쿼트 또는 최근 뭐 여러 장비들 보면 뭐 굉장히 좋은 그런 레그프레스 장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활용해서 내가 자극을 주고자 하는 그 대퇴부 전면, 즉 쿼드리세스 모슬에 자극이 딱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활용한 게 훨씬 더 저는 운동 효율도 높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근육을 만드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쿼트를 했는데 자꾸 자세가 나오지 않고 발 뒤꿈치도 뜯고 자세가 무너지고 안 된다. 이걸 억지로 하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부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감히 버리시고 다른 종목을 선택해 보세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세트법을 이용하시면 더 좋죠. 뭐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레그 프레스와 레그 익스텐션의 조합 또는 핵 스쿼트와 레그 익스텐션의 조합 뭐 이러한 그 세트법을 활용하는 이러한 그 스마트한 운동 방법이 좀 더 좋은 다리 근육을 얻는데 전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아, 여자분이 한 분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 우선 저는 여자이고요. 1년 넘게 중량 스쿼트와 데드를 하는데 힙이 발달되지 않아 중량을 버리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맨몸 스쿼트와 런지 등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몸은 고중량을 기억할 텐데 그래도 근육의 발달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 뭐 여러분들 머슬 메모리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량의 어떠한 그 뭐 이렇게 뭐 기억한다? 아니면 고중량을 기억한다? 그거 아닙니다. 고중량을 기억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동작을 기억하는 거겠죠. 우리 신체는 수용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스쿼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져도 우리 신체의 메카노 리셉터라고 하는 이런 수용기들은 이미 스쿼트 동작 또는 어떤 그 앉았다 일어났다 하려는 어떤 그런 동작에 온몸의 시스템을 다 갖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계속 고중량으로 하다 보면 그 고중량이 계속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메카노 리셉터의 기능 중에 그 작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저중량이나 다른 동작으로 바꿨다 해서 이 기능이 사라지느냐,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익숙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그 같은 루틴과 같은 세트를 진행하시면 그 방법은 적응되게끔 돼 있어요. 좀 적응 시기가 필요한 것 뿐이지 이게 뭐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힙에 어떤 관련된 그 부분을 조금 얻고자 한다면 뭐 이런 그 다리 운동을 하시기 전에 힙을 먼저 긴장시킬 수 있는 동작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이렇게 좌우로 벌렸다 이렇게 오므렸다 하는 그 어덕터 또는 앱덕터 머신 같은 거를 활용해서 그 엉덩이 근육에 선 긴장을 주고 그다음 런지를 활용해서 고관절 로테이션을 활용해 엉덩이 근육을 최대한 활성화 시켜주고 그다음 뭐 맨몸 스쿼트라든지 또는 뭐 레그 프레스를 깊게 또는 핵스쿼트 같은 동작을 이용하신다든지 하는 이러한 좀 기술적 테크닉을 좀 구사하시면 충분히 가능 뭐 극복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자, 아까 참 이분할 부분에 관한 거 좀 그 말씀하시다가 제가 잠깐 좀 미스한 것 같은데 이분할을 하는 이유는 제가 굉장히 많은 세트법, 그 분할법을 진행해봤어요. 뭐 5일 격일제도 해봤었고 또는 뭐 3일 격일제도 아마 3일 격일제를 제일 길게 써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럼 이론적으로 가장 맞는 그 근육통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법을 그 나누었을 때 가장 이론적 배경과 부합되는 적합한 분할법이기 때문에 3일 격일제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근육량을 얻기 위한 방법적 접근에서 조금은 좀 다양한 자극 또는 변화 있는 자극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 3일 동안 진행되는 훈련 양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훈련 양은 한 달 또는 두 달 또는 석 달 이 전체 본인 자기가 진행하고자 하는 운동 루틴과 전체 운동량이 합쳐졌을 때 그게 훈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3일 동안 여러 군데를 나누어서 진행했을 때 반복되는 세트나 또는 반복수나 사용된 중량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동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 좋아지려면 이 운동량, 트레이닝 볼륨을 올려야 되는데 그 트레이닝 양을 늘리려면 단순하게 무거운 중량을 더 많이 든다. 또는 뭐 세트를 더 많이 한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량을 늘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훈련량을 늘리는 방법적 접근에 가장 효율적인 게 뭘까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드리면 훈련량을 늘리는 방법은 세트 사이에 휴식 시간을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고중량보다는 적정 중량을 가지고 반복을 유도시키는 게 좋고 그 반복과 반복 사이에 유지되는 휴식 시간을 줄여야지만 전체적인 훈련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그 3일 격일제보다 조금 더 훈련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2일 격일제, 즉 이틀 격일제를 활용했던 거고 이 이틀 격일제와 함께 최근에 또 진행했었던 방법이 전신 무분할 훈련이었어요. 사실 이때는 또 훈련량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해보니까 전신을 돌릴 때 소요되는 2시간이나
뭐 2일격일제에서 소요되는 2시간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시간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전신을 돌릴 때는 세트 수가 부위별로 뭐 한두 세트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뿐이고, 다만 이게 매일 반복되는 그런 훈련이다 보니까 뭐 이틀 격일제를 진행했을 때보다는 전체적인 한 달, 전체적인 두 달, 이 2일 격일제와 1일 격일제에 대한 무분할 부분에 대한 그 두 달간의 훈련량을 비교해보면 사실 무분할이 훨씬 훈련량이 많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훈련량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최근에는 2일 격일제를 선택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분할법에 대한 그 정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이건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어떤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 나오는 뭐 2일 격일제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전신분할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는 3일 격일제도 시도해 보시는 이러한 변화를 주는 이러한 계기들이 결국은 몸에 전달되어지는 자극 또는 훈련량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어떠한 뭐 분할법을 딱 꼬집어서 이렇게 선택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해볼까? 또 그러나 그 주기라는 게 좀 필요하겠죠? 적어도 우리 신체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응되는데 소요되는 4주라는 시간,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발달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보통 한 12주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개월 정도? 뭐 12주 정도의 적정 그 일정 분할법을 좀 이용하셨다가 3개월 주기로 이렇게 바꿔주는 어떤 이러한 방법을 좀 여러분들이 진행해 보시면 조금 더 그 뭐 여러분들한테 맞는 적절한 그 분할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